합니다. 아, 카페 진짜 좋다. 겁나 좋네. 주말이라 나들이 왔습니다. 근데 남자 둘이랑 그나저나 살 빼더니 아주 멋쟁이가 다 됐어. 아 아닙니다. 아까 우리 후비 씨가 추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랑 쇼핑 갔을 때 산 거. 다 산 거. 이거 사고 신발 사고. 근데 안 더워? 아, 괜찮은데? 딱 좋아 나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하니 좋네. 나 추워. 나 지금 약간 좀 추워서 나이 들었나. 뼈 사가서 그래. 뼈 사가서. 요새 좀 날씨가 개떡 같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춥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지. 저도 감기 걸렸잖아요. 이제는 뭐 거의 다 떨어지긴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떡 같다고 얘기해도 저는 이런 날씨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반바지에 자켓입니다. 이렇게 입는 걸 왜 좋아하냐면은 체형 보완이 좀 됩니다. 반바지를 입어서 좀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하고 위에를 조금 이렇게 오버하게 입으면은 말라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켓 그리고 반바지. 편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적당히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 뭐라 하지? 꾸안꾸. 꾸안꾸 같은. 꾸안꾸 같은 느낌. 아저씨시네. 예쁘다니까 이렇게 입으면. 아 그리고 이거 신발끈 몇 분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등산화 신발끈입니다. 다이소 그 등산화끈 대충 사서 만든 건데 끝에 여기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불 지르고 필요하신 분은 1,000원이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백운봉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산 한번 갔다 왔잖아요. 얘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대요. 산에 갔다가 한번 굴러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걸리를 드시고 이제 산을 타시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졌는데 이제 내가 나도 같이 넘어진 건데 부딪혀가지고 얼굴 좀 까지고 처음 경험했지. 일부 헬리콥터 타고 아 맞다. 헬리콥터까지 탔지? 아, 저도 참 별 경험 다 했지. 별 경험 안 해도 되는 해야 돼. 긴장하고 가야 돼. 근데 산은 진짜 조심하게 해야 돼. 아니 북한산 나도 만만하게 봤어. 높아한데 높은 편이지. 진짜 높고 빡세긴 하더라. 차라리 거기 와우산을 가는 것도 괜찮아. 요새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북한산 가실 때 꼭 만반의 준비를 조심하시고 꼭 안전한 도로 안전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맨투맨 말이 되게 울린다. 자켓보다는 더 편한 느낌이긴 합니다. 신발도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좀 더 영한 맛도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은 이제 해가 중천에 있으면 좀 덥습니다. 자켓은 이렇게 벗을 수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입고 벗기가 귀찮잖아요. 해질 무렵이 됐는데도 더워. 요새 좀 날씨가 미친 것 같아. 아이고. 가끔 남자 둘이 카페 놓기 좋네. 집에 가기 아쉬우니까 아울렛이나 가자. 응? 고. 아니야 귀찮아. 집에 갈래. 다음에 가자. 갑시다. 제가 평소에 또 셔츠를 더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랑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었던 그 맨투맨이 조금 영한 느낌이면은 셔츠는 단정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답답하니까 좀 풀었어요. 그리고 좀 더 더워지면은 이제 안에 흰티 안 입고 여기 이렇게 뭐 한 두 번 정도 롤업을 해가지고 입거나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로몬 신고 있는데 이런 살로몬 같은 거 말고 뭐 슬리퍼 같은 거 있죠? 아일랜드 슬리퍼라든가 뭐 우포스 그런 거 신어주면 이제 신혼여행 휴양지로? 예, 그렇게 됩니다. 유니클로에 잠깐 볼 게 있어서 유니클로 왔어요. 어딨냐. 저기 있다. 이거요. 그리고 2번에서 사진을 찍고 필요한 점 말씀해주세요.
요새 카고 팬츠랑 요 지금 제가 입어본 거 파라슈트 팬츠가 완전 투탑으로 트렌드잖아요. 카고 바지는 봐준 게 있는데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GU 와이드 카고 팬츠 그거랑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카고 팬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정도 생각 중입니다. 카고 팬츠는 그때 사려고요. 사실 파라슈트 팬츠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 입어봤냐면은 사람이 좀 곤조 있게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트렌드 아이템을 하나씩 섞어주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어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이것저것 해봐야 발전하듯이 옷질도 마찬가지니까. 예.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는 이거 얼굴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온 거야? 이쪽으로 해야 되나? 저번에 유니클로 출시했을 때 다 품절됐었는데 얼마 전에 대입고가 얼마 전이 아니구나 한 달도 더 됐구나.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이보리, 내추럴 그거랑 퍼플 컬러 둘 다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색상을 좀 고민 중입니다. 이 가격도 6만 원이면 되게 괜찮잖아요. 이게 품절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야? 네. 제가 요새 영상에 넷네 뭐 라멘집 이런 거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패션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뭔가 제가 사는 동네에 맛집이라던가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커피밖에 안 써있네. 파보리튼이라고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옵니다. 커피도 맛있고 춘천이나 여기 경의선 챗길? 숲길. 챗길 아니에요 여기? 숲길. 경의선 숲길이라고 봐요. 이거 약간 벌써 지금 몇 명 있거든요. 경의선 산책로 있거든요. 근처니까 거기 오시게 되면 여기 카페 오시는 것도 경의선 숲길이네. 신촌 오시게 되면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멋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좀 카라트 매니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 가지 룩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긴팔에 반바지를 입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같은 날씨 있잖아요. 뭐 좀 개떡같이 덥다가 춥다가 이런 날씨에 뭘 입을지 고민하셨다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